자,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정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네, 이대 목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목동병원도 이 파견 예정 병원인데 이대 목동병원에는 군의관이 지금 파견이 됐습니까? 네, 현장 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수요일마다 야간 진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대형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근무당 의사 2명이 진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파견되는 군의관은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 2명, 강원대병원에 5명입니다. 9일부터는 230여 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위험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병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 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당직 병의원도 4천여 곳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상당수가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이라는 점에서 응급실 투입이 당장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의관과 공보의가 차출되는 군부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